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먼저 세워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코스피도 일단은 뭐 약하지만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9시 초반쯤에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500억 정도의 순매도를 전환하면서 그동안 이제 11월 달부터 거의 6조 원에 가까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유지를 해 나가다가 이제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가? 라는 이제 물음표를 좀 던지게끔 하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자, 오후장 지나가면서 1,500억 이상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진행했었던 우리 외인들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4,500억 정도의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최저점 대비해서는 6,000억 정도의 순매수 자금이 선물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래 시점에 우리 증시의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라고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나스닥 지수가 7월 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이제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 미국 증시가 추가 이제 상승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연말 연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7월 고가까지 뭐 대략적으로 포인트 기준으로는 뭐 현재 858포인트 정도의 가격을 지나고 있는데요. 880에서 930포인트 정도 매물대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는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미 7월 달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15,300에서 15,90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0월 달 급락장 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더라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유지되는 날이 거의 없었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집나가 있었는데 12월 달 들어와서 날씨는 추워졌지만은 증시에도 봄을 기대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순매수를 좀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순매수 수세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 종가까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강세 보이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네. 조금은 우리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바닥권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관심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은 보락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업체고요. 바이오 이제 원료 의약품 만드는 기업인데 LG생활건강이나 LG화학 쪽으로 이제 원료 의약품을 또 납품하는 이력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LG가 이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탕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테마주로도 부각이 된 이력이 있는데 2020년도 고가 3,000원 정도 가격 대비해서 현재 1,200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한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진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1,190원을 손절잡고 1,290원 밑으로 종가 관심주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라까지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